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문제를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초등용 국어 교재가 거의 없어요.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여기서부터 이미 내 생각은 없어지는 거야. 아이의 생각은 사라지는 거죠. 이렇게 훈련된 애들은요, 자기 스스로 생각할 줄 몰라요. 자기 스스로 독해할 줄 몰라요. 명확히 경고드립니다. 국어는 근본적으로 언어예요.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가 모국어의 어휘체계가 완성돼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쓰는 단어가 결정돼요.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, 초등도 마찬가지지만 본격적으로 문법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.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와 규칙이에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이 늘어나기 시작해요. 그래서 결국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넘어가서 국어가 갑자기 떨어진다. 99.9%는 학습적 형태의 훈련이 부족했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의고사를 풀리는 것. 고등학교 3학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수능 기출이에요. 이거는 대한민국의 뛰어난 교수와 교사들이 12년의 정규 과정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풀라고 낸 문제를 5년밖에 안 된 애에게 풀린다라고 하는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혹은 케이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. 야, 이거요. 이거는 이거 방송 들으시면 속상한데, 엄마들이. 첫 번째로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. 공부를 안 한다. 우리는 특별히 공부를 안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학원을 안 다닐 뿐인 거지 스스로 학습을 해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문화자본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. 브루니에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브루니에라는 학자가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을 때 이 문화자본이다라고 하는 거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부모가 애를 데리고 여행을 간다거나 부모님이 어떤 전문적인 분야 갖다 놓고 독서를 한다거나 집안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부분이에요. 이 문화자본이 압도적일 경우 그리고 특히나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서 부모님과 계속 대화를 해요. 한 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이거 못 이겨요. 이거. 우리가 이제 이런 문화자본 이걸 한국말로 해드릴까요? 밥상무리 교육 이거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렇죠. 아, 좋은 말이잖아요. 자,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. 쓰고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? 독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건데 책을 읽는 것에서 떠나서 이 아이는 바른 독서법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거저 얻은 것은 없다. 독서가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능이 있어요. 의외로 독서가 주는 게 뭔지 아세요? 네? 독서는 일단 성실함을 줘요. 성실함. 왜요? 책을 한번 샀으면 끝까지 읽어야죠. 묘한 만족감을 주고 성취감을 주고 이런 게 먼저예요. 그런 다음에 정말 올바른 독서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. 하나는 뭐냐면요, 대화하는 거예요. 저자와. 그래야 읽기가 되는 거예요. 최고로 독서하는 학생들은 뭘 하게 되죠? 책을 읽은 다음에 질문이 나오는 것뿐입니다. 이 정도까지는 하면 이 아이는 천재다. 독서에 대해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. 그리고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.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언어를 만난다. 많은 사람들은 독서가 국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틀렸습니다. 국어가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. 여기 작은 부분에 하나의 독서가 있을 뿐입니다. 궁극적으로는 이걸 겨냥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걸 겨냥하는 거죠. 올해 이제 본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개념의 정확성을 굉장히 요구합니다. 근데 사실 이 개념의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과 내신 모두에게 요구가 되어지죠. 국어 기본서로 만들어진 책들이 있는데 굉장히 시중에 드물죠. 시중에 드물고 그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있어요. 또 국어 기본서로는 압도적이에요. 그 책이 뭐냐면 천재교육에서 나온 백인의 지혜라는 책입니다. 그게 문화, 어휘, 독서 세 권으로 되어 있어요. 이 책이 어쨌든 국어 기본서로는 개념의 정확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서 문법 이라든가 다양한 형태 문학적인 개념까지 하면서 수능과 내신의 기본서로는 아주 적절한 책이다. 제가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좋은 책이다. 고등부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기출이에요. 기출.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 내신이랑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. 학교 내신에 해당되어지는 교과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. 이 학교 내신에 해당되는 교과서에서 만들어지는 참고서 갖다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. 이거 두 개를 다 같이 나눌 수는 없잖아요. 그럼 그 속에서 폭넓게 공부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. 초등은 무조건 읽기와 쓰기의 기초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. 언어잖아요. 결국은
나라는 주체가 사용하는 언어예요. 그러니까 이 소통의 가장 베이직한 읽기와 쓰기를 해야 되는 거고. 내가 그 말을 쓴다는 거는 그 세계를 담는다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언어의 세계를 담을 수 있을 만한 어휘. 그 어휘를 어떻게 배우냐고요, 아이들이. 독서를 통해서 체득하는 것도 있는 거고,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도 있겠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읽기와 쓰기의 바탕이 되는 어휘와 문법이라는 거 하는 것들이 배경이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, 거꾸로. 그 다음에 중등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똑같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과정은 읽기와 쓰기인데, 이 과정에서 문학이라고 하는 요소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역시 어휘는 늘 공부해 들어가야 됩니다. 문법은 늘 역시 공부되어져야 되는 겁니다. 이런 과정에서 읽기와 쓰기에서 수행평가라는 방식이 만들어집니다. 정면으로 아이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이제 교육당국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. 고등이 딱 올라가는 순간 똑같습니다. 그러면 고등은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나라는 아이가 이 언어의 세계 속에서 더 이상 표현되어질 수 없을 만큼 그런 형태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는 거. 당연히 문학도 어휘도 문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,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결국은 뭘로 평가한다? 수능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. 기초를 잡고 충분한 내용의 토대를 쌓고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이때 훈련과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안 되는 겁니다.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. 뭐 국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두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. 그런데 국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. 첫째, 서둘지 마세요. 이 얘기는 뭐냐면요, 서둘러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.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서둘지 마세요라는 말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? 꾸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꾸준함이 필요합니다. 성실함이 필요한 공부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어 교육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? 도대체 누가 수능을 다 맞고 누가 수능을 1등급을 받냐고요. 그런 아이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? 현재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. 우리 아이의 현재의 교육 과정 속에서 답을 찾아야지 외부에서 찾으시면은 그것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. 학원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외부에서 시작되는 게 너무 많아요. 아이들에게 과도한 모의고사를 풀리는 것 당연히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. 그것은 아이의 언어적인 형태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.